내년 한해 동안 경기도정을 꾸려나갈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7,900억 원으로 짰는데 복지와 경제 분야 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.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가 28조 7,9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,542억 원, 6.5%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일반에게 24조 9,492억 원, 특별에게 3조 8,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본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특히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8,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,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경제 분야 예산은 최대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. 내년 살림살이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3조 9,383억 원, 청년 기본소득에 1,064억 원,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50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.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.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올해 대비 53.3% 증가한 5,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 2021년은 경기도와 시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께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의회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